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사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46번째 시간, I am not interested in 이라는 패턴. 아 길다. 네?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요, I am not interested 까지 문장이 됐죠. 자, 이 표현 한번 볼 거예요. not은 보면 저는 어떻게 보고 싶어요? 빼보고 싶죠. I am interested 까지 보면요, 저는 관심이 막 가요. 저는 관심 되어져 있어요. 푹 빠져 있어요. 이런 표현이 되죠. interested가 여러분 생소하십니까? interesting은 어떤가요? interesting. 굉장히 재미있는 공이 하나 있어요. 이 공이 하나 있으면 이 공을 설명할 땐 우리는 interesting, 이 ing는 진행의 ing가 아닙니다. 그냥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ing예요. 재미있고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. 그죠? interesting 그런 성질의 라는 의미의 interesting ing. 이 공은 interesting 한 거고요. 이 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? interested 된 겁니다. 영향 받아진 것이라는 의미죠. 만약에 I am interesting 이라고 하면 나는 진짜 완전 코미디언이야. 나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니? 이런 말도 안 되는, 되도 않는 소리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I am not interested 라고 꼭 말해줘야 되고요. 여러분이 보기에 야 저것은 정말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그 결정체야 싶었을 때, 야구 경기를 봤을 때 오 interesting game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걸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interested 되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. 여러분 강제 농장이 있어요. 농장. 이 농장에서 일을 이 농장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tiring, 피곤한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tired 된 거죠. 이렇게 해서 ing와 ing 형용사와 ed 형용사의 관계를 봤고요. I am interested 하면 나는 관심이 있어졌어 라는 주체가 아닌 객체의 ED. 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요, 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. 제 얘기에 이 정도 얘기 있으면 알아들어야죠. 자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남아 있는데요,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면 그 뒤에 in 플러스 뭐겠습니까? in이 전치사잖아요. 100% 명사, 어떤 사물이 옵니다. 혹은 어떤 행위, 명사로서의 행위인 겁니다. 스위밍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예문에는 그녀에 관심이 있어. I am interested in her 라고 말해줌으로써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에게 찜 효과가 있죠. 찜. 침을 바른 효과가 있죠. 먼저 말만 한번 해놔도 I am interested in her 라고 말만 해놔도 이제 주변에서 먼저 어떻게 하면 배신,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아주 뭐랄까요, 남발하면 안 되죠. 너무 남발하면 이제 쟤 맨날 저래 하면서 효과가 반감되지만 간혹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다. I am interested, 나는 푹 빠졌어 in her, 그녀에게 라는 표현입니다.